이대령 서희의 여고 시절. 네, 선미카페에서는 이대령 서희의 여고 시절 코너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대령님도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뜨거워요. 네, 6월은 호국의 달이지만 네. 날씨도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10시에 그게 오지잖아요, 사연님이. 다른 분들은 다 걸어가요. 근데 어떤 분 연령이 좀 있으신 분은 막 서서 문명을 탁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나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나. 다른 분들 걸어가는 모습 보고 또 그거에 또 가슴이 아파요.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순간도 감사하잖아요. 네. 유교 맞으셨으면 기억이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수리를 좀 했고요. 네. 네. 또 벽지도 좀 바르고 해서 네. 좀 깔끔하게 제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얘기는 또 기회라고. 네. 앞으로는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즐거우시네요. 힘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운동하고 아 다이어트, 네. 아 살이 너무 많이 쪄서 10kg를 빼기 위한 도전. 네. 간헐적 단식이라고 네. 저녁에 8시 이후부터 그 다음 12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오. 물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죠. 힘들지 않아요? 아 3끼를 먹을 걸 한 끼 먹으면서 조금 살 빼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간학 FM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좀 S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저는 한 끼만 굶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아, 선미 씨는 안 빼도 돼요. 어머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도 미인이에요. 네. 간헐적 단식이 참 좋다고 해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선미 또 우리가 여고 시절이니까 또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듣는 시간이에요. 자, 이대령님. 네. 아,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아, 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형 상사라는 그 수출 제조업을 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공장에 물이 꽉 차서 땅을 치고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 우리 아들 태민이와 우리 딸 혜나와 정말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울었던 그 천호동, 성내동 물난리 난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가 그 사거리에서 배를 타고 중곡동으로 피난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생각하니까 바람이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 정말로 하늘과 땅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면 희망이 있고 이렇게 꿈이 있고 정말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최진희의 바람이 흔들리고 피에 젖어도 라는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바람이 흔들리고 피에 젖어도. 바람이 흔들리고 피에 젖어도. 네. 참, 굳세어라, 굳세어라, 검순아처럼. 참, 너무 열심히 살면서 정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지나고 나니까, 네. 아, 눈시울이 좀 뜨겁습니다. 이대령 씨 사연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청소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인생 사는 것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서희 씨 그리운 가슴마다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희 씨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아주 감미롭게 부르셨어요. 노래 나가는 거나. 네, 노래 참 잘하시네요. 역시 좋으실만 하네요. 그때 많이 오래됐는데도. 제가 노래를 하게 된 동기가 언니 때문에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언니 때문에. 네, 네. 그 당시부터 이미자 씨, 하춘아 씨 뭐 노래 나오는 것마다 거의 다 배웠어요. 네. 공부는 안 하고. 아~ 네.
발견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안 하면은 그 잘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쪽이 안 되면 저쪽이 이쪽이 잘했기 때문에 저쪽에 관심이 없었겠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또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아, 네. 예전에 쌍쌍 파티 하면 누구예요? 주현미죠. 네, 우리 에, 약사 가수 하면 주현미인데 참 그때 당시 길면 3년, 짧으면 1년 해가면서 노래를 참 많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는 잠깐만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추억에 떠오르는데 주현미 씨의 우리 잠깐만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들어볼까요? 대답은 깜깜 잠깐만 잠깐만이에요. 잠깐만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아침에 그냥 하루가 정말 네네. 그만 하시죠. 이대로 이렇게 불러오면서 너무 많이 불렀죠. 이 노래를. 예전에. 참, 이대로 보면 감사할 때가 언제가 감사해요? 저는 제가 그 몸이 건강하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곤한 걸 몰라요. 그 내 몸에 감사한 것을 이렇게 주신 부모님. 정말 뼈와 살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죠.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그 몸 상황 어떻게 해요? 아, 그 건강한 몸을? 아,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끝내는 시간입니다. 아쉽습니다. 오늘의 님마 좀 그리고 이대령의 최고로 멋진 내 남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선미, 이대령, 서희, 그리고 DJ 김규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고로 멋진 내 남자 헛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다시 사랑 받아봅시다. 네. 최고로 멋진 내 남자 이대령 씨 노래입니다. 하루라도 못 보면 못 살 것 같아.
것 같은 당신 여자 당신 여자 당신 여자야 바로 나